라디오 가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이번 영상은 LP 언박싱 영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을 해볼 아티스트들의 주인공은요, 바로 1983년 결성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맹렬하게 활동을 해오면서 아메리칸 하드록 씬의 또 정말 살아있는 전설, 또 미국 락씬의 또 자존심으로까지 또 꼽아도 좋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 본조비. 자, 본조비의 LP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조비의 앨범들, 뭐 LP를 언박싱 할 텐데요, 오늘 언박싱을 해볼 앨범은요, 1994년에 발매가 된 본조비의 첫 번째 공식 히트곡 모음집 앨범, 바로 크로스로드 앨범 되겠습니다. 1994년 발매 당시에 이 앨범은 CD하고 테이프로만 발매가 됐었어요. 그 당시에는 이제 LP가 저물어가던 시기였고, LP가 이제 서서히 나오지 않던, 발매를 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조비의 이 크로스로드 이 앨범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LP로 있지 않았습니다. LP로 이제 공식 발매가 되지 않았는데, 2020년 초에 이제 그 크로스로드 앨범이 이제 공식 LP로 발매가 됩니다. 짜자잔, 이렇게 이제 발매가 되거든요. 일반반하고 역시 또 리미티드 에디션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되는데요. 오늘 함께 언박싱을 해볼 LP는 바로 또 리미티드 에디션 되겠습니다. 역시 또 하단에 스티커가 또 붙어 있죠. 컬러 바이닐 리미티드 에디션 레드. 레드라고 딱 돼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 그 상단에 써 있는 로고 타입, 본조비의 로고 타입이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이닐도 이제 LP, 레드 LP로 커팅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또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. 언박싱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또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크로스로드 앨범, 본조비의 공식 첫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이죠. 물론 그 이전에 1991년이었나요? 그때 당시 이제 호주 지역 내에서만 Hard and Hot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발매가 되었는데, 이제 94년에 이제 공식으로 이제 발매가 된 메인스트림, 뭐 월드와이드 시장에서, 전 세계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앨범이 바로 이 크로스로드 이 앨범이었습니다. 사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미국판하고 그 해외 지역에서의 또 수록된 버전이 조금 달랐죠? 총 15곡이 담겨 있었는데,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14곡이 수록돼 있었어요. 마지막 트랙이었던 Never Say Goodbye가 빠진 14곡이 수록돼 있었고, 미국 외 지역에서만 이제 Never Say Goodbye까지 포함이 되어서 15곡이 수록된 한 장의 CD로 발매가 되었던 것인데, 앨범 수록곡들은 뭐 정말 본조비라는 밴드의 정수를 담은 그런 뭐 대표적인 히트곡들이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었죠. 1번 트랙이었던 Living on a Prayer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트랙이었던 Runaway까지, 본조비의 대표곡과 본조비의 데뷔 싱글 Runaway까지 정말 본조비라는 밴드의 역사와 그들의 정수를 한 장의 CD에 담아서 이렇게 수록이 되었는데, 참고로 이번에 공개된 LP는요, Never Say Goodbye까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동일하게 발매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앨범이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인기를 또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본조비의 대표적인 락 발라드 Always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죠. 사실 이 Always라는 곡의 의미, 이 곡 덕분에 90년대에도 본조비가 먹고 살 수 있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80년대야 워낙 본조비가 전성기였고 정말 대단했던 시기였는데, 90년대 들어와서 조금 좀 약간 밴드의 힘이 약간 좀 꺾인 듯한 인상이 좀 있었어요. 90년대 초반 뭐 약간 아무래도 음악의 흐름이 좀 바뀌고 유행이 좀 바뀌다 보니까 본조비라는 밴드가 갖고 있던 음악적인 색깔이 그 당시 이제 뭐 락 팬들, 파워락 팬들에게는 물론 뭐 본조비구나, 좋다 이렇게 여겨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80년대 같은 뭐 폭발적인 막 그런 인기를 구가하지는 못했죠. 하지만 Always라는 곡을 통해 가지고
이 본조비는 90년대 젊은 또 그 당시 음악 팬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어필할 수 있었고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까지 본조비라는 팀이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싱글이 Always였는데 바로 그 Always가 담겨있던 앨범이 바로 이 Crossroads 이 히트곡 모음집 이 앨범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습니다. 이 앨범에는 뭐 Always뿐만 아니라 Someday I'll Be Saturday Night이라는 또 아주 멋있는 그런 또 약간은 컨트리적인 느낌도 살짝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또 싱글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. 어쨌든 Always와 Someday I'll Be Saturday Night 두 곡에 그 당시 신곡이 포함된 히트곡 모음집 Crossroad 이 앨범은 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참 높은 그런 음반 세일즈를 기록을 했습니다. 미국 내에서만 400만 장 이상의 세일즈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참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2150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본조비가 발매했던 모든 그 앨범들, 모든 카테고리 가운데서 그들의 대표작이죠. 3집 슬리퍼리 웬 웬 다음으로 높은 음반 세일즈를 기록하고 있는 앨범이 되었습니다. 자, 정말 참 뭐 94년에 발매가 되어서 2020년 올 연초에 이제 처음 LP로 공개가 된 이 본조비의 크로스로드 앨범. 사실 원래 CD 처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그 CD 부클릿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CD 이제 부클릿을 보게 되면 뭐 간단합니다.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이제 속지는 담겨 있죠.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속지가 담겨 있었고 딱 보면은 뭐 그때 당시 이제 94년도에 나왔던 뭐 앨범 이렇게 딱 안에 속지를 열면은 이렇게 뭐 멤버들의 멋있는 또 사진 야 젊었다 우리 동들 예 이렇게 이제 담겨 있는데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CD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안에 또 이렇게 이렇게 앨범 커버와 함께 사이드 이게 양면으로 이렇게 또 인쇄가 되어서 어쨌든 이런 사진과 뭐 이런 구성으로 해가지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서 이제 94년 발매 당시 CD에는 담겨 있었는데 이 구성이 과연 LP에는 또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가지고 두 장의 LP로 담겨 있을지 이러다가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처음 이제 LP로 발매가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드 바이닐 붉은색으로 참 예쁘게 또 이제 아마 만들어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또 기대감을 갖고서 한번 본조비의 크로스로드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언박싱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역시 이번에도 카타카는 필요하죠. 예, 소중하니까. 아 이게 소중한 게 아니라 이게 얘가 더 소중합니다. 자, 카타카를 준비하시고 자, 오늘도 역시 저희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언제나 그렇듯 스티커도 역시 살려가지고 같이 조심스럽게 커팅을 해서 이 스티커 뭐, 사실 이런 스티커는 글쎄 약간 좀 그 의미가 좀 없기는 해요. 앨범에 대한 이 앨범 전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거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컬러 바이닐 리미티드 에디션 레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스티커까지 잘 도려내가지고 일단 같이 갖고 있을게요 저는 이제 자 한번 딱 보니까 게이트 폴더는 아닙니다 게이트 폴더는 아니고 이렇게 열리는 형태의 이렇게 게이트 폴더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일반 바이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두 장의 LP가 레드 바이닐이 되어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. 자 그럼 한번 비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이 비닐 뜯을 때가 제일 설레이는 겁니다.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뭐 게이트 폴더가 아니어가지고요. 굉장히 좀 홈이 넓습니다. 널찍합니다. 이렇게 그냥 넣어가지고 이번에 그 뭐랄까 바이닐 커버가 상하지 않게끔 잘 뜯어줍니다. 이 과정이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. 소중하게 자 바이닐 종이가 상하지 않도록 눌러줍니다. 언박싱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걸리네요. 뭐가 안에 뭐가 있네요. 뭔가 두툼한 뭔가가 보이는데요. 예,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? 뭐 포스터 같은 거라도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.
자, 어려. 자, 언박싱을 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LP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0년 발매된 지 1994년 발매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LP로 공개가 된 본조비의 첫 번째 공식 컴필레이션 히트곡 모음집이고 크로스로드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? 자, 먼저 첫 번째 바이닐을 한번 꺼내 봅니다. 오, 사진이 또 이렇게 있는 CD의 구성과 비슷한 CD에서 봤던 그 사진이 이렇게 또 프린팅이 된 그런 형태의 일단 첫 번째 바이닐이 나왔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되어 있군요. 이게 또 사이드 1, 2 두 장짜리이기 때문에 사이드 1, 사이드 2에 대한 설명. 예, Living on a Prayer, A-side, 첫 번째 사이드 1번, 두 번째 사이드 1번은 Wanted Dead or Alive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바이닐이 나왔고, 자, 두 번째 사진은 그러면 또 뭐가 나올까요? 두 번째 바이닐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CD에 담겨 있었던 그 뒷면에 있었던 그 사진이 이렇게 또 두 번째 바이닐에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. 아, 요렇게 그 CD에 담겨 있었던 그 앨범 속지 요 사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가 요게 혹시 그냥 이렇게 요 사진들이 그냥 고스란히 앨범 그 커버 그 속지에 인쇄가 된 형태로 이렇게 담겨 있네요. 예. 뭐 그렇게 대단한 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대단한 구성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공식 LP로 발매가 됐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한번 바이닐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 바이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어떻게 또 제작이 되었을까요? 꺼내봅니다. 예. 아, 이렇게 또 약간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약간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레드 바이닐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이렇게 또 딱 본조비 크로스로드 앨범 레드 바이닐 이렇게 반투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제작이 되었네요. 예. 예쁘게 되어 있네요. 예, 역시 아무래도 처음 발매가 되는 또 본조비의 레드 바이닐 크로스로드 앨범입니다. 이 앨범도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. 일반만은 해외 직구로 이렇게 또 이제 구매가 뭐 가능한 것 같고요.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뭐 아마 레드 바이닐은 리미티드 에디션 다 조기 품절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인터넷 해외 직구로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함께 진행했던 LP 언박싱은 바로 이 본조비의 첫 번째 히트곡 모음집 크로스로드 앨범을 함께 오늘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사실 본조비라는 밴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밴드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또 사랑받는 그런 밴드고 국내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팀인데 그런 본조비의 앨범을 하나 딱 추천을 해서 들어야만 한다면은 물론 3집 슬리퍼리 맨 웻을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 크로스로드 앨범을 그냥 추천을 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본조비의 모든 대표적인 히트곡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94년 이후에 뭐 It's My Life라든가 Have a Nice Day 같은 뭐 Who Says You Can Go Home 같은 그런 2000년대 히트곡들 몇몇 곡이 좀 빠져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조비의 히트곡 컴필레이션 앨범으로서는 이 크로스로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뭐 Always라는 곡이 담겨있는 또 그렇던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본조비의 앨범을 한 장 뭐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은 이 크로스로드 앨범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했다면은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